여름철에 먹을거리 특히 조심해야 하지요. 보통 8월 말이면 선선해질 법도 한데 고온 현상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8월 말까지를 수산물 안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수산물 도매 시장과 전통 시장,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우리시 식품안전과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산물 안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시중 유통점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중 점검 대상은 일반 수산물 식중독균과 중금속 안전성 검사, 횟감용 활어에 대한 식중독균과 잔류 항생물질 검사와 보양식 어패류 및 노량진과 가락동 등 수산물 도매시장, 수족관 물 검사 등으로 검사는 도매시장 등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시 식품수거회수반이 수산물을 수거하고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고 생산자를 추적해서 출하 정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7월 한 달간 수산물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팟캐스트 방송 요즘 많이들 시청하시지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방송을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청취할 수 있어서 매력적인데요. 우리시 뉴미디어 남단관에서도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살이에 도움이 될 알짜 정보들을 쉽고 재밌게 전하는 팟캐스트 방송 잠시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천만 서울 뉴미디어 시민. 담당관에서는 올해 2월부터 매주 정책 이슈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우리시의 핵심 정책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심도 있으면서도 재밌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시사 전문 블로거인 두 진행자와 우리시 정책 관련 담당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청취자인 시민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지난 8월 13일 서울광장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은 기획 특집 방송으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서울광장에 설치된 광복의 문70 앞에 마련된 무대에서 진행된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함께하며 광복부터 현재까지 70년 서울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서울의 희망에 대한 생각을 시민들과 나누었습니다. 시즌1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어서 9월 첫 주에 시작하는 서울시의 팟캐스트 방송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과되는 세금이 주민세지요. 적은 금액으로도 내 지역의 살림살이를 튼튼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게 주민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율이 낮습니다. 매해 8월이 바로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우리시는 2015년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 총 535억 원을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에게 부과 고지했습니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는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와 개인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대주는 6,000원, 개인 사업자는 62,500원으로 균등하게 배분되며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세무과가 최근 5년간 개인 균등분 재산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주민세 징수율은 83%로 100명 중 17명이 미납했으며 특히 8월 납기내 납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주와 개인 사업자에게는 균등하게 법인 사업자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고 있는 주민세는 조선시대 호별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도 지방행정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세는 시민의 연회비 성격으로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나 취득세에 비해 납부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세 납부를 통해 서울의 살림살이를 함께 참여하고 바꾼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주민세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우리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와 함께 이택스 전자 납부 서비스와 인터넷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 1,000원이 감면됩니다.
오늘 뉴스 첫 소식에서 우리 시가 벌이고 있는 여름철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장염, 비브리오균 등 세균성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패류는 날로 드시지 말고 가급적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익혀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은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